찍은 거예요, 지금. 오늘 쉬는 빨은 좋은데 자꾸 쓰네. 형님 진짜 쉴드를 끝까지 안 내리네요. 아니 그거 왜 안 써먹어 끝까지 해요? 와이프가 어제 이거 써보더니 와 역시 농값 한다고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좋다고 바람 진짜 안 들어. 아니 요 근래 산 거 중에서 제일 만족도가 높아. 하나 올라갔다가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일단 가벼워가지고 맞아. 네. 힘든데 그거 좀 가벼운 편이거든. 근데 그거 하루 종일 쓰면은 거기랑 근데 이거는 진짜 가벼워. 토스인가? 네. 거기에서 슈웨이 하면은 퍼스널 피팅 해준다고 그러던데. 차단인가 가기 전에 슈웨이 코리아 있는데 거기서도 해줘요. 아 그래. 네. 거기는 돈 내고 해주는 거잖아. 아니지 이거 사면 공짜로 해주죠. 우리는 이미 사서 안 해줄 거 아니야. 그건 모르겠네요. 거기서 탑승을 해줄 거. 자 앞으로 갑니다. 다시 내려오세요. 바로 우리 저번에 여기 어디 카페 가지 않았어요? 여기서 밥도 먹었는데 그때. 아 맞다 밥 먹은 데다 여기 나인블러 커피도 갔었잖아요. 아 여기 나인블러 커피 여기 처음 와보네. 어 그때 없었나? 없지 않았을까요? 형 없었어요. 저기 단독형 없었어요. 자 올라갑니다. 차선 좁아져요. 1차선까지 2차선 내려가요. 올라갔다가 강사 같아 강사. 연수 받는 느낌이야. 오늘 여러분들의 추억을 책임지시는 추억 가이드입니다. 1차선이요. 좌측에 보이시는 곳이 미래의 제가 딸 산들이고요. 오른쪽이 평당 약 2만원 정도 하는 비싼 땅들이에요. 아 그렇군요. 마음에 드시면은 저한테 미리 연락하시면 좀 지인 할인으로 해가지고 땅을 요런 곳 사실 수 있고 매일매일 주말마다 이렇게 삽질해가지고 평탄 작업하시면 땅값이 오릅니다. 여기 저기 가족장 하는 데가 지금 물색 중인데 가족장. 가족장, 아, 요즘은 그 매장이 불법이 돼가지고, 아. 지금 산을 당장 산다고 해도 가족장이 허가가 안 날 겁니다. 아, 크게 하려고 그러는데, 크게. 크게. 어. 가족분들이 아. 많으신가 봐요? 아, 아니, 둘밖에 없어요. 아, 근데 진짜 착하네. 이런 걸 다 받아준다고? 아, 나 진짜. 언제 끝나나요? 기다리고 있었어요. 아, 아, 여기 있네. 옆에 공군 있고, 왼쪽에 지나가 인진데 이게 옛날 거 이제는 안 돼요.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보실 땅은 앞으로 이제 북한 정책이 많이 완화가 되면 급상승할 땅들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구매도 가능하니까. 이거 헬멧 뒤에 그 뭐야 QR코드는 뭐야? 이거 한번 심심하시면 찍어보세요. 뭐 나오나 우리나무 채널 가봤지. 빙고. 너구리 형 추우시면 미리 말씀하세요. 뭐 지금 안 하면 뭐 따뜻하게 어떻게. 네, 외투라도 벗어드리죠. 어? 바람막이. 아, 나 우비 갖고 왔어. 한번 추워지면 다시 안 돌아갈 날 미리 입는 게 좋아요. 아 형님 내복 안 입었어요? 위에는 그냥 히트텍이랑 맨투맨으로 입지. 바지는 안 입었어. 아 저는 바지 입었는데 히트텍. 나는 다리 쪽은 별로 안 춥더라고. 그래요? 남자네. 희한하네. 저 위에는 껴입어서 그 히트텍에 반팔티에 맨투맨 티 하나 입었고 그 다음에 예. 이렇게 입었는데도 그 핏이 그렇게 나오면 진짜 말랐나. 그럼 난 그렇게 껴입으면 완전히 곰돼. 일단 나는 마지막 청바지나 이런 걸 못 입어요. 그 겨울에 안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. 너무 구질구질하게 보일 것 같아가지고 안 타거든. 춥기도 춥고. 간지로 사시는구나.
아니 오토바이 기왕 타는 거 이쁘게 타면 좋잖아. 왜 꼭 굳이? 아니 옆에다가 이제 열선 달고 타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러세요? 난 그거야말로 간지가 안 나는데. 주행하면서 싹싹 돌리면서 막 타는데. 난 사실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야. 아 저도요. 그거 되게 비싸더라고. 70, 70. 그렇게까지 하면 타고 싶진 않다 진짜. 그건 좀 아닌 것 같아. 그 알리에서 파는 그거 열선 조끼 그거 입으면 되잖아요. 얼마나 좋아. 아 근데 그거 예 네. 팔다리 쪽으로 막 그 호환되기 시작하면은 훌륭 없더라고.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온몸을 다 열로 그냥 접하지 않는 이상. 아 겨울 뭐 금방인데 나갔는데요. 네, 이제 3월이 그러니까요. 네. 오늘 올해는 원래 작년에는 안 탔는데 올해 네. 2월달에 왜 이렇게 많이 탄 거야? 아 저는 재작년, 작년 그걸 진짜 많이 탔고 올해가 진짜 많이 안 탔어요. 어디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게 되잖아요. 아 그렇지. 자 내비게이션 찍으신 분들은 유턴하라고 할 텐데 그냥 직진할 겁니다. 유턴 번호는 이게 없는데? 난 아까부터 유턴이었어. 그러니까요. 나 보면 나만 카카오 쓰는 것 같아. 다 저거 팀앱 쓰고. 아, 예, 전 팀했어요. 어차피 써도 오늘은 저 따라오시면 돼요. 어, 위에 왜 탑박스 뗐어? 아, 간지가 안 나서요. 스텔라, 스텔라, 오른쪽에 스텔라. 어, 저거 진짜 오랜만에. 자, 올라가요. 추월할 거예요. 자, 내려갑니다. 오늘은 해가 있어서 그런지 어제보다 덜 찍었대. 아니 우리가 빨리 안 달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니 어제는 더 빨리 안 달렸지. 아 그랬어요. 아 맞다 그렇구나. 한강 여의도 갔는데 시내 갔는데. 아 어제 바람 많이 불어서 그래요. 어제 너구력 만났을 때 바람 불고 쌀쌀했어요. 4시 반이었는데. 아 그러고. 오 쟤 왜 이렇게 빨리 가? 자 여기가 전용도로라서 우측으로 붙으셔야 됩니다. 아니 근데 이거를 왜 전용도로를 하는 거야? 여기 그치 답답하죠 뭐 말도 안 되는 거야. 여기가 자동차 전용도로라고? 새로 생겼는데 직진길 저기가 전용도로예요. 아 산 이렇게 뚫고 지나가거든요. 전용도로 전혀 안 해도 되는데 돼 있더라고요. 자 방지턱 방지턱 간지 오 오 간지 오 오 오 오 스탠딩하고 손났어. 대박. 오토바이가 좋아서 좋다. 야 자 멈출 겁니다. 오늘 차가 없네. 원래 많아야 되는데 오늘. 근데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차 빡쳤어. 예. 아 이것도 디스크 하나네요 앞에. 응. 달리라고 만든 게 아니죠. 하나면 충분해요. 아 근데 이거 21년식도 네. 4월에도 안 나온대. 아 뭐가 4월에도 안 나온다고? 응. 네. 왜요? 인증 때문에. 뭐 때문에? 인증. 근데 코로나 때문에 출국이 안 되나 봐. 갑자기 붙대니까 신고 한 미나 거리 없어. 위에 타이어 뭘로 했어요? 싱크로. 지난 작년에도 싱크로 했어요. 아, 마일리지가 많이 안 나오나 보네. 8,000, 딱 8,000. 내려갑니다. 어? 형 전화 왔다. 네, 여보세요? 예. 네, 형. 어, 어디로 가고 있어요? 어디로 가냐고요? 어. 송추. 어디? 송추요, 송추. 어, 송추. 송추. 어, 아, 그 명은 뭐예요? 네? 송추 가게 명은 뭐야? 가게 명이요? 예. 송추 토담골이라고 형 어딘데요? 어, 나 고향 쪽에 있어요. 고향 쪽이에요? 그러면은 송추 가마골 본점 찍으세요. 예. 송추 가마골 본관 주차장 들어가지 마시고요.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도착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도착해가지고 형한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좌표를 날려드릴게요. 예, 좌표 날려주세요. 네. 응. 형 오신다고. 아. 그래 전화 와가지고 이쪽으로 오신대?
예, 고향 야, 쪽인가봐요. 누가 온다고? 신라형, 신라형. 아. 일단 가마골 쪽으로 오라 그랬거든요. 아.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. 얘는 8천이고, 응. 얘는 작년에 안 갈았거든요, 앞에. 순정은 거기다 보면 약간 돌 타이어 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바퀴라서 또 좀. 제일 더, 앞에가 좀. 예. 근데 이건 앞바퀴가 더 많이 달더라고. 어, 그래요? 네. 왜 그렇죠? 밸런스가 맞는 애들은 앞뒤가 같이 달아요. 근데 자유가 좋다는 얘기잖아. 그렇죠. 제가 할리 타면서 뒷타이어 두 번 갈을 때 앞타이어 한 번 갈았어요. 어. 항상. 여기서 여기서 좌회전 들어갈 겁니다. 아, 여기 가는 거야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아, 여기 아니야? 좌회전? 좌회전, 좌회전, 좌회전. 아, 오케이. 가만 있어봐. 여긴가? 맞네. 여기네. 그러니까는 앞이 좀 길고 뭐 뒤에 그립이 중요한 차들 있잖아요. 그런 차는 앞 타이어가 거의 안 달아요. 그리고 앞 브레이크 많이 쓰면 앞 타이어 많이 달고. 아, 난 앞 브레이크를 주로 쓰니까. 응, 맞아요. 아. 그러면 빨리 달아. 전 두 개 같이 써요 항상. 웬만하면. 아, 여기 지나가 본 것 같은데 나. 여기 자주 가죠. 파주 포천 갈 때. 여기는 많이 지나다니는. 아니, 그러니까 복귀할 때. 그렇지, 이쪽으로 가잖아요. 복귀할 때 많이 왔어.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 많아가지고 쪽을 사시면 좋아요. 운이 없습니다. 운이 없네. 요 산 뒤에 다 군부대예요. 내가 여기 나왔거든. 아, 진짜? 근데 이쪽으로 오줌도 안 싼다고 했는데 추워 갈 때마다 와. 아우, 짜증나. 저희 목적지는 거의 다 왔습니다. 네. 자, 오랜만에 수신호 한번 해야지. 자. 오랜만에 온다니. 얼로 들어봐. 여기. 뒤로? 뒤로 들어와야 되나? 뒤로 가라고 써있잖아. 아니, 앞에다 대고 싶은데. 어, 앞에다 대. 신라형 또 와야 되고 하니까. 앞에, 앞쪽으로 돌아가면 나. 네, 돌아서. 나가는 길 있나? 나가는 길, 아우, 더러워. 씨. 뭐야? 여기 그냥. 그래도 뭐 바닥이 괜찮네. 다져져가지고. 나는 세차 안 하니까 상관없는데 형들이 걱정이지 뭐. 아씨, 어제 세차했는데 씨. 거봐. 일부러 들어왔지? 아니에요. 세차한 거 알고. 아,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? 네 명인데 한 명 와야 돼요. 깜짝. 아우, 저 아줌마 진짜 적극적으로 영업하시네. 옆집 갈 건데요, 그렇지. 신라 형한테 전화해야 돼. 형. 예. 예. 저기 공유했거든요. 아, 네네. 네, 그거 눌러서 오세요. 예, 그 저기 가마구가 가가지고 다시 설정해도 되는 거죠? 네, 바로 근처예요. 네네. 네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